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법 총론에 관한 기출 문제는 제가 마지막 수업 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먼저 채권법 강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로 오시면 계약 총칙 해가지고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고 있죠. 384페이지 계약 총칙입니다. 1번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사용대차가 나오죠. 자,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우리가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나누는 기준은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죠. 따라서 사용대차는 무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편무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짐으로 쌍무계약이다. X 말은 그럴듯하게 써놨지만 무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편무계약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니까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청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낙은 누구한테 하냐면 청약자에게 하는데, 특정인인데,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누가 설치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4번.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죠.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명시될 필요도 없고요. 명시되지 않아도 유효한 청약입니다. 3번. 교차 청약에 관한 계약 성립 시기는이죠. 자,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발신 시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똑같은 내용이 청약이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4번 쌍방의 청약의 통지가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해가지고 4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 중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이죠. 1번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자, 연착이 됐다면 새로운 청약입니다.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승낙이 연착됐다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2번은 의사 실현을 위한 계약 성립이고요. 3번 동일한 4번은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5번은 예외적으로 묵시적 아니 침묵이 승낙의 의사 표시가 되는 경우죠. 5번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한 침묵의 경우 계약이 성립됩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청약자가 승낙자의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곳으로 보겠다. 무효예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자, 우리 판례와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요. 다만 2번. 우리 학설은 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지금이죠.
4번입니다. 요건입니다.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3번 효과죠. 이러한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 성립된다면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므로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6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채무자에게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 부담이죠. 그다음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의 경우에 인정되니까 원칙적으로 편무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3번 만약에 대상 청구권을 청구하려면 자신의 급부를 이행해야 되므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우리 민법은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보세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담보말소와 변제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2번 자,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 만약에 양쪽 모두에게 채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 약조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이하게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원래 채무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인데 이 이전 등기는 완전한 등기겠죠. 따라서 만약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금의 지급과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안 하면 나 안 할래. 이건 뭘 수 없어요? 동시이행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쌍방 간의 문제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 갑이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이 지급한 그 경매 대금은 채권자인 을에게 갈 것이고요.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나중에 이 경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고 병도 갑에게 이전 등기 내지는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둘 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갑이 병에게 등기를 말소해 달라 그럴 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을이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1번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에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 의무는 원래 채무를 기준하죠. 따라서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이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해줄 때 완전한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줘야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해요.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요 약속한 세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인데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채무자는 낙약자를 말하고요. 기본 관계에서 발생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제3자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되네요. 10번입니다.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을과 병사의 법률관계죠. 자, 을과 병가의 법률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답은 1번이죠. 2번 자 수익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은 X고요. 3번 수익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특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일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병은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을 정하면 자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이거는 과실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X죠. 물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과실상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상회복 문제는 과실상계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거죠. 자, 일단 기억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 자체를 승계받은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사람이니까
당사자인 거야. 기억.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그리고 채권 양수한 거죠. 당사자인 거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아, 그다음에 디귿번 계약 해제 전에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어요. 뭘 압류했습니까? 계약상 채권이죠. 당사자 지위가 승계되죠. 따라서 제3자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겠죠. 따라서 2번. 매매 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감유를 집행한 자는 제3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승계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자, 합의 해지,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해제,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과 같은 사유 필요 없고요. 또 반환할 것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붙일 필요도 없고요. 또 합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일단은 뭐죠? 3번이죠. 왜요?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X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합의 해제,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정기 행위의 경우 이행기가 지났어요. 아, 채무불이행이 있네요. 해제할 수 있죠. 4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의 일방의 이행불능이죠. 자, 우리가 이행불능이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가항력이면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채무불이행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없네요. 7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해제할 수 없어요. 1번. 약정 사유의 발생, 약정 해제 사유죠. 2번.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학술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에서 두 개, 3번이 답인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첫째, 이행지체지만 정기행위.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 번째, 이행불능. 네 번째, 불안정 이행이지만 수완이 불가능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억, 정기행위 최고할 필요가 없고요. 디귿번, 이행불능 최고할 필요가 없고, 1번 상대방 이행 거절의 의사를 의사를 표시했다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번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 이거는 뭐죠?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민과 시읒이 나오는데, 자,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으므로 2번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이 있다면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인 거죠. 근데 정답은 시옷이 들어가요. 자,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 일단은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수설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만약에 해제한다면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인 거죠. 헷갈리면 시옷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옷은 다 그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계약, 해제,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합니다.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붙이고요. 원상회복과 별도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요.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를 위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자, 계약 해지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미래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다음 중 해제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4번이 답이에요. 자,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긴 해요. 그렇지만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 볼게요. 1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사무관리죠.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사무관리란 계약이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2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낙은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 청약자는 특정이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해요. 따라서 1번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연착되지 않은 곳으로 간주가 돼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승낙의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연착된 것이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X고요. 답은 2번이죠.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당연히 쉽습니다. 그죠?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된다죠. 4번입니다.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이행지체 중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무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담보 책임의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아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아기더라도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일부 타인의 권리면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아기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중요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일단 원칙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가진 계를 가진 제3자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이니까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가 뭐가 돼요? 보호가 되니까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뭐죠? 3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해제할 수 있으나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5번이죠. 자, 합의 해제의 경우에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죠. 자,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2번인데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할 때는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법정이자가 가산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10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자, 원상회복은 다 해야죠. 과실이 있더라도 원상회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5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해제했으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채무불행이니까 별도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아, 채무불행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12번입니다. 2020년 3월 2일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년 3월 10일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위서면이 2020년 3월 4일 을에게 도달했어요.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미 도달이 됐다면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이미 도달이 됐으니까요. 2번 을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년 3월 9일 갑에게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이니까 3월 9일 날 도달됐는데 3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X가 되고요. 3번 을이 2020년 3월 12일 계약 내용을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X토지를 2020년 3월 3일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년 3월 6일 도달하였다면 승낙을 발신한 3월 3일 날 계약이 성립되므로 3월 4일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아, 아닙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죠. 자, 5번은 뭡니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날짜는 2020년 3월 6일이네. X네요. 자,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곳은 자, 기업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고 이전해 줄 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므로 가압류 등기의 말소 및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죠. 이에 반해서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디귿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의 반환도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의 이유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뭐죠? 기억하라고 1번이 답이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약각칙에서 매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